중국 군용기 같은 날 대만에 8대, 일본에 3대. 지속적인 도발 중국 공군기가 2021년 10월 31일 또 무력 시위를 했다. 이날은 대만 남부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어디즈에 8대의 항공기를 진입시켰고 동중국해 오키나와 인근에는 3대를 투입하는 등 총 11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무력 시위를 했다. 먼저 대만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 남부에 투입한 항공기는 Y-8ASW 1대, J-16 전투기 6대, KJ-500 1대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1년 10월 26일에도 정찰기와 전투기, 공격헬기 등 군용기 7대를 서남부 어디즈에 진입시켰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제는 실제 충돌이 언제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중국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극동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기대하지 못할 것 같다.